뭐 조선에 이어서 해운도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왔었고요. 계속해서 수주 랠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운산 리더 국가 실현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장소도 또 HMM이 또 선박이 나가는 그곳에서 또 했군요. 자세한 얘기는 성종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 부산 신항에서 HMM의 16,000 TEU급 선박 한울호 출항식이 열렸는데요. 네. 바로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좀더 확대, 발전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쪼그라들었던 해운 산업의 위상 회복에 주력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운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도약을 준비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와 함께 선박, 항만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그리고 디지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2030년까지 150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 선복량을 확보하고 해운 매출액을 7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선복량이라고 한다면 저 배에 지금 컨테이너가 실려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실을 수 있냐, 얼마나 실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냐라는 걸 뜻하는데, 네. 이제 1TEU는 6미터짜리 컨테이너 한 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TEU급 선박이라면 저 6미터짜리 컨테이너가 만 만 개. 개가 실리는 그런 선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것은 이제 150만 TEU, 그러니까 150만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선대를 구축하겠다라는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매출액을 지금 70조 원 정도 목표를 제시했는데, HMM, 우리나라 지금 제1위 컨테이너 선사 HMM의 연 매출이 올해 지금 한 10조 원 정도로 예상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0년 후에는 7배 정도 더 매출 규모가 커지는, 물론 이제 다른 컨테이너 선사들도 있습니다만 네.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HMM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뭐 6, 7배 정도 지금보다는 매출이 더 키우겠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네. 뭐 이와 함께 뭐 산업은행과 수출은행도 어제 그 국적 해운사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적 해운사들이 새로 선박을 발주할 때 투자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됐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앞으로 고효율 친환경 선박의 도입이 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에 또 HMM이 또 화답을 했군요. 발주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어제 HMM이 13,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의 신조 발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1조 8천억 원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중공업의 6척,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6척씩 나눠서 이렇게 계약을 했고요. 이제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된다고 합니다. 현재 HMM이 갖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선복량이 84만 TEU입니다. 글로벌 순위로 보면 8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네. 1위가 머스크, 2위가 MSC입니다. 뭐 400만 TEU가 넘는 엄청난 그런 선복량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제1선사가 HMM인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8위에 위치를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2위 컨테이너 선사가 SM해운인데 SM해운이 6만 6천 TEU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23위고 저기에 많은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죠. 있군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한진해운이 한 100만 TEU 이상을 하면서 6, 7위 정도 위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한진해운이 같이 지금 만약에 같이 함께 생존하고 있다면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글로벌 해운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앞당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 점은 좀 아쉬운 생각 들지만 네. 해운 운임이 계속돼서 상승했었고요. 또그 주가도 보면 한동안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운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컨테이너선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계속해서 지금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기준으로도 3,785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계속 경신해가는 모습, 지금 화면에서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목되는 것은 3분기가 해운 물류의 성수기라는 점입니다. 최소한 지금의 운임 수준이 유지되거나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요. 해운사들이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하반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HMM 좀 볼게요. 특히 주가 좀 보고 싶은 게 최근에 좀 횡보세를 보고 있다가 오늘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물론 펜오션도 그렇지만 HMM 위주로 좀 투자 전략 들어볼게요. 네. 네.
HMM 주가가 작년 3월 코로나로 이제 가장 안 좋았을 때 2,120원으로 저점을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난 5월 말에 5만 원을 넘었으니까 14개월 만에 24배 뛰어오르는 그런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네. 최근 1개월간에는 또 조정을 좀 겪으면서 네. 지금은 4만 원대 중반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너무 빠르게 급하게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감과 함께 또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3천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렇죠.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제 산업은행이 또 전환권을 행사해서 이제 HMM은 그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게 되고 산업은행이 이를 취득하는데 산업은행은 그걸 통해서 이제 한 2조 3천억 원 정도의 또 평가 차익을 얻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환 사채 이슈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HMM에 남아 있는 변수는 이제 매각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은행이 뭐 HMM을 계속해서 경영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네. 다시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HMM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 기대감은 상당히 큰데요. 1분기에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데 이어서 2분기에도 HMM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연간으로 봐도 영업이익 4조 원이 지금 달성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1월에 매각설과 관련해서는 보도가 있었는데 산업은행이 이를 부인했었고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1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확인했고 2분기까지 역대 최대 실적이 확인된다면 아마 이렇게 업황과 실적이 개선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이르면 산업은행이 HMM의 그 지분을 매각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다시 한번 또 HMM의 주가 모멘텀이 붙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운임지수의 어떤 변화 상황 이런 것들을 꾸준히 또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